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무려 멀티골을 장렬시키는 미친 활약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토트넘 핫스퍼의 무패행진을 이끌어가면서 벌써 시즌 5골째를 기록하는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정말 엄청난 오늘 경기 활약에 대해 굉장한 찬사를 보내면서 부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에서 북런던 더비라는 토트넘 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경기에서 멀티골을 장렬시키는 활약을 펼쳤고 토트넘 핫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아스날 원정이라는 힘든 경기에서 무승부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는데요. 사실 오늘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에게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토트넘 핫스퍼가 보여준 경기에 대해 팬들이 더 놀랄 수밖에 없었고 어찌 보면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낮았던 경기인 만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더더욱 반갑고 달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스날에게는 자신들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인 만큼 승점 3점을 얻지 못한 결과가 분명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마침 아스날에는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인 도미아스 다케이로 선수가 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아스날 팬층을 보유한 일본 축구 팬들에게도 이번 경기 결과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감탄하면서 동시에 도미아스 다케이로 선수의 출전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좋은 게임이었다. 아스날도 스퍼스도 훌륭했다. 이길 수 있었다면 최고였겠지만 손흥민 메디슨 한라인 오늘도 장렬했네. 파페 마타르사르, 이브 비수마, 데스티니 우도기, 비키 반더벤, 비카리오도 너무 훌륭해서 스퍼스의 미래는 밝다. 아스날은 빌드업 우선으로 진첸코를 선발했지만 확실히 말해 도미아스를 내보내서 손흥민을 경기에서 조여야 했다. 디클란 라이스의 아웃은 예상 밖이었지만 파비오 비에이라와 가브리엘 제주스까지 내보낸 결정은 수수께끼였다. 정말 월드클래스의 압권의 두 골이었다. 손흥민이 이대로 득점왕 경쟁을 파고들었으면 한다. 반면 도미아스 타케이로는 안됐지만 단순히 부상이 아니라 실력 부족이라는 것을 적당히 일본인들은 인정을 해야 한다. 크리스안 로메로는 불운이 따랐지만 부주장이 되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다. 훌륭한 캡틴 손흥민, 잉글랜드인 제임스 메디슨, 젊은 수비 리더인 로메로에게 주장단을 맡긴 이 3명이 정말 절묘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정말 대단하다. 이 경기 보면 도미아스 타케이로가 이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주 다친다고는 하지만 왼쪽에서 압도적이었던 손흥민을 봉쇄한 경험이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니 센터백 볼란치에서 시도할 일도 일절 없기 때문에 도미아스 타케이로를 살릴 것을 생각해주는 감독에게 가는 것이 좋겠다.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의 조합은 무섭다. 해리 케인이 없어도 전체 전술을 커버하거나 이상적인 전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손흥민의 결정력을 가진 일본인은 없다는 것 우리 일본인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쿠보와 미토마도 빨리 빅클럽에서 타이틀 싸움을 경험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손흥민을 따라잡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토트넘이 이기지는 못했지만 두 번의 열세로부터 잘 따라잡았다. 손흥민의 결정력, 미키 반더벤의 대인 수비력, 비카리오의 세이빙 모두 좋았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교과서였다. 손흥민은 최고의 짝이었던 케인을 잃었는데도 곧 메디슨과 관계를 맺네. 제임스 메디슨과 이브 비수마가 정말 효과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이긴 부분은 좀 아쉬웠다. 손흥민은 벌써 올 시즌 5골인가? 득점왕은 홀란드가 있어서 힘들겠지만 손흥민도 20골 정도는 넣을 것 같다. 해리 케인이 빠진 현 스퍼스의 레전드는 손흥민이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피니시 퀄리티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도미아스 다케이로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상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도미아스 다케이로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친 적도 있었고 일본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견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도미아스 다케이로 선수는 최근 주전 경기에서 밀려나면서 폼 하락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메디슨 선수와 함께 절정의 폼에 다다른 손흥민 선수를 맡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보험에 아사노 다쿠마 선수를 철벽 수비로 막아내면서 아사노 선수를 좌절시키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내년 1월에 펼쳐질 아시안컵에서 일본 대표팀을 반드시 꺾어야만 우승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리그에서 일본 선수를 맞닥뜨린다면 반드시 기선제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손민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은 벤치에서 지켜봤을 도미아스 다케이로 선수에게나 일본 축구 팬들에게나 압도적인 활약이었습니다. 정말 일본 축구에 비해 인프라나 저변 자체는 부족한 한국 축구이지만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한국 축구의 자부심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한국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한국 축구를 빛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